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가 브라운 톤의 옷을 입고 겁나 깜찍한 모자를 쓸 거라서 여기에 맞게 좀 이렇게 브라운 톤의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요즘에 맨날 베이지 톤, 뭐 말린 장미 이런 것만 한것 같아서 브라운으로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랑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선크림까지 지금 다 바른 상태에서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오늘 베이스는 이거 셀프 뷰티 에디터스 픽 글램업 유니콘 에센스 프라이머. 얘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얼굴에다가 올려주고 손가락으로 펴줍니다. 이게 이렇게 볼 때는 핑크색인데 딱 펴바르면 딱히 컬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를 바르면 메이크업이 좀더 피부에 쫀쫀하게 잘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날씨가 추운 날이나 좀 피부 상태가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 사용 잘하고 있어요. 완전 물처럼 그냥 싹 펴발려가지고 뭐 때처럼 밀려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진짜 밀착력이 엄청 높아지기는 해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거 마몽드에서 새로 나온 거 올스테이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거 얼굴에 덜어놓고 저는 퍼프로 바를게요. 퍼프는 이거 물먹인 마몽드 스펀지인데 이거 옛날에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매트한 거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짱짱해요.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도 지금도 막 뜯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짱짱하고 쫀쫀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거 마몽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글로우 이거는 확실히 기존의 올스테이보다는 좀더 촉촉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약간 오일감 있게 좀 얇게 발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기존의 올스테이보다 이게 훨씬 더잘 맞아요. 기존의 올스테이 그거는 전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여름에도 건조해서 못쓸 정도라서 그거는 그냥 좀 그냥 그랬는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촉촉한데 지속력도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하루 종일 오래 가가지고 아주 좋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도 들뜨거나 여긴 입간을 살짝 들뜨긴 하는데 진짜 이렇게 이 앞에서 들여다봐야 아, 좀 들떴네 싶은 그 정도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절대 눈치 못 채는 그 정도의 들뜸이고 그리고 워낙 제형이 얇아서 그런 건지 나중에 여기 코에 끼임이나 팔자주름의 끼임도 다른 것들보다는 덜하더라고요. 커버력은 기존 올스테이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다른 파운데이션들이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면 전혀 낮은 커버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거 아이다 코스메틱의 원더펜 컨실러 이거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랑 잡티들 커버를 해줄게요. 먼저 다크서클은 밝히는 핑크 컬러로 가려줄게요. 이건 진짜 양 조절을 엄청 잘해야 돼요. 입가도 엄청 칙칙하니까 여기도 같이 커버를 해주고 아까 사용한 요 퍼프로 톡톡톡톡톡 눌러서 그냥 밀착만 시켜줄게요. 입가도 그냥 살짝 눌러서 커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 얘가 1호예요. 이걸로 나머지 커버할 부분들 커버를 해줄 건데 손등에서 양 조절을 좀 해서 커버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코 옆에 혈관이 비치는 부분들이랑 이렇게 빨갛게 뭐가 많이 올라왔지? 옆에? 그리고 이 밑에도 한번 살짝 지나가 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프로 그냥 눌러서 펴주고 얘는 되게 고정이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 딱 발라놓으면 그 자리는 커버력이 벗겨지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여기 손등에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묻혀서 여기가 약간 빨갛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살짝만 눌러줄게요. 코끝도 여기 왜 이렇게 빨갛지?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 커버를 마무리해줍니다. 지금 파우더를 할지 말지 고민인데 눈감만 살짝 해주면 될것 같아요. 파우더는 제가 진짜 맨날 쓰는 거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이거는 진짜 사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이 브러쉬는 옛날에 에스쁘아 그
책처럼 생긴 블러셔 팔레트, 그거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브러쉬인데, 야, 딱 여기 사이즈도 요만하고, 이 밑에는 이렇게 섀도우 브러쉬처럼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영역에 파우더 처리하기에 되게 좋아요. 브러쉬가 적당히 탄력이 있어서 더 괜찮고, 너무 흐느흐느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것도. 남은 걸로 콧대도 한번 쓸어주고, 오늘은 브라운 톤 메이크업 할 거니까 눈썹도 인가의 이지 아이브로우 펜슬, 얘는 초코 브라운 컬러예요. 그럼 사실 밀크 브라운 컬러로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쓰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있는 초코 브라운으로 바를게요. 갑자기 왜 햇빛이 들어오지? 제가 요즘에 영상을 올리면서 든 생각인데 이제는 눈썹을 어떻게 그린다고 얘기를 안 하려고요. 그냥 어차피 내 맘대로 잘안 그려지니까 그냥 그리겠습니다. 제가 눈썹을 또 다듬었거든요? 그 최대한 이번에는 나름 균형 맞게 대충 맞게 다듬는다고 다듬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약간 이쪽만 올라가고 이쪽은 또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균형이 좀 맞나? 저는 이 앞머리까지 그냥 확 진하게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취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진하게 그리는 게 좋으면 진하게 그리면 되고 흐리흐리하게 자연스러운 게 좋으면 자연스럽게 그리면 되고 약간 이쪽이 더 올라갔죠. 일단 얘를 살짝 풀어놓고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는 렌즈 반팅이요. 이렇게 렌즈가 눈에 자꾸 돌아와가지고 눈 뜨고 화장을 잘 못하겠어요. 화장뿐만 아니라 뭔가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렌즈가 자꾸 돌아가요. 뭐야, 위에 찍혔다. 이렇게 위에 살짝 찍힌 건또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면봉으로 살짝 닦아주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요거 컨실러 펜 브러쉬로 위에 엄청 살살 해가지고 컬러를 맞춰줄게요. 다시 깔끔하게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눈썹을 이 정도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두껍게 됐네요. 그리고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먼저 잡아줍시다. 푸클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요 흐리흐리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콧대를 먼저 잡아주고, 여기 가운데는 띄워놓고 이 끝에를 잡아줄게요. 지금 메이크업 영상을 엄청 오랜만에 찍거든요. 지난주에 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못 찍다가 되게 어색하네요. 항상 새로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새로울 수가 있지? 코를 살짝 만들어주고, 여기. 입술 밑에도 살짝 도톰하게 해주고 얼굴 외곽도 그냥 가볍게 쳐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윤곽이 딱 생겼어요. 이제 쉐딩까지 했으니까 눈화장을 합시다. 오늘은 이거 팔레트 써보려고 해요. 얘는 토니모리의 퍼펙트 아이즈 무드 아이 팔레트 1호 브라운 무드인데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달 됐나? 한두달 됐나? 받은 지?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오늘 처음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맥 섀도우 팔레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먼저 요 컬러. 얘 약간 피치빛도 돌고 베이지빛도 도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살짝 잡아줄게요. 솔직히 막 로드샵에서 백화점 화장품 따라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솔직히 컬러 같은 경우에는 따라해도 전별 생각 안 들거든요? 뭐 컬러는 한정적이고, 컬러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케이스까지 너무 똑같이 해버리면, 약간 꼭 저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발색은, 발색은 진짜 좋다, 이거. 발색도 되게 부드럽게 잘 되고, 색감도 예쁘고, 가루날림도 하나도 없는데요? 이 섀도우 브러쉬는 이제 진짜 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겠어요. 너무 까칠까칠해지고, 따가워져가지고, 불편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 똑같은 컬러 묻혀가지고, 언더 삼각존 위주로 발라줄게요. 근데 인간적으로 섀도우 팔레트에는 거울을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거울이 있는 게 훨씬 편한데. 그리고 눈 앞뒤에 음영을 잡아줄 건데, 다 펄감이 있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요 컬러 사용할게요. 얘랑 톤은 비슷한데, 조금 더 어두우면서 약간 쉬머한 펄감이 있는 컬러예요. 얘를 눈 앞뒤로 해서 살짝 막아주듯, 그리고 눈 가로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저는 눈이 이렇게 짧고 위아래로 동그란 눈이라서 이렇게 가로로 쫙 길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진짜 화장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입술에 초록색을 바르든 파란색을 바르든, 뭐 내가 눈이 요만한데 눈을 더 작아 보이게 하든 뭘 하든 내 맘만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이렇게 눈을 앞뒤로 좀더 길어 보이게 음영을 넣어줬는데 확실히 아까랑 되게 다르지 않나요? 나만의 착각인가? 이 앞뒤로 할때이 뒤에다가만 음영을 주면 이 뒤로만 길어 보여요. 근데 저는 여기도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음영을 살짝 넣어줘야지 여기도 좁아 보이고 여기도 길어 보이고 해주고 남은 양으로 여기 끝에 튕기듯이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고 작은 브러쉬로 또뭘 바르지? 요 엄청 매트하고 어두운 브라운 컬러랑 요 위에 있는 이 컬러, 얘는 약간 쉬머한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조금 더 작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작은 음영? 아이라인의 가이드라인처럼 꺼준 다음에 눈꼬리 끝에 일자로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그려주고 걔를 또 블렌딩을 해줍니다. 위쪽으로만. 아래쪽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눈이 살짝 내려간 것 같으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위로만 이렇게 살살 쳐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 여기도 한번더 터치해주고 그리고 완전 남은 양으로 눈더 삼각존도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얘는 이만큼 썼으면 됐고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케이트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얘는 이렇게 다 펄감이 있는 섀도우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하나만 써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기엔 좀 개오바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다른 섀도우들이랑 믹스해서 포인트로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요 컬러, 요 쉬머한 약간 땅콩색? 땅콩색 브라운 컬러 이걸로 이 위에를 한번 덮어줄게요. 여기 위에 아까 여기 가운데 부분은 비워놨잖아요. 여기를 살짝 지나가서 이 뒤에 부분이랑 블렌딩도 시키고 조금 더 펄감을 주고 약간 더 색감도 주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한번더 색감을 넣어줬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밑에 요거 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레몬 이 밑에 있는 거 말고 이게 레몬 컬러가 아주 살짝 섞인 샴페인 컬러? 얘로 눈 언더에 애교살 쪽에 이렇게 살짝 웃어, 이렇게 웃어야지 눈에 가루가 덜 들어가요. 은은한 펄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눈화장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손보거나 하진 않아도 되겠죠? 아까 사용했던 쉐딩 브러쉬로 이 위에를 한 번만 더 지나가서 조금 더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건, 이 브러쉬 느낌이 너무 좋아. 부드러워. 그리고 아이라인은 점막을 오늘 안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점막을 굳이 안 채워도 되겠는데? 아닌가? 채울까? 점막 채우는 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프로에이 청담 아이라이너. 얘는 딥 블랙 컬러인데 이게 심이 워낙 가늘어서 이게 블랙인가? 엄청 진한 브라운인가? 약간 그 정도? 막 답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일단 꼬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응, 점막도 칠해야겠다. 꼬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그려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원래 이렇게 그리려고 한건 아니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점막까지 그냥 칠하고, 꼬리는 이렇게 올라가게 그렸는데, 일단 반대쪽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약간 짝짝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안 짝짝인가? 괜찮은가? 눈이 짝짝이다, 눈이. 이쪽을 라인을 살짝 더 두껍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비율을 맞춰주고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줍시다. 아니 윗집에서 방금 무슨 고래 우는 소리가 났어요. 뭘 하는 거지 도대체? 고래가 살고 있나? 마스카라는 오늘 두개 바를 건데 일단 아리따움의 아이돌 마스카라. 이게 진짜 볼륨 효과는 완전 짱이에요. 이제 약간 오래돼가지고 근데 좀 뭉치듯이 발리는 것 같네요. 이것도 아리따움 세일할 때 하나 더 사야 돼. 언더도 살짝만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크라운 하드 캐리 마스카라 얘는 아쿠아 머시기예요. 아쿠아 키퍼. 이 위에 꼬다리에 있는 브러쉬 빗으로 속눈썹을 살짝 빗어줄게요. 뭐야 이렇게 빨리 굳었다고? 속눈썹을 빨리 후다닥 빗어주고 뷰러로 한번더 살짝 찝어줄게요. 너무 세게 찝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살살살 찝어줘야 돼요.
이거 원래 그 면봉이나 이쑤시개 해가지고 달궈서 올려도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뷰러 한번더 하는 것까지만 녹화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요거 아이크라운 하드캐리 방패카라 아쿠아키퍼 얘로 그냥 한번 살살 빗어서 코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랑 립이랑 하이라이터 하면 되는데 뭘 먼저 하지? 일단은 블러셔는 요거 스킨푸드 핑가일 립앤치크 얘는 토마토 방울 토마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컬러가 있잖아요. 보면 가운데가 가장 색깔이 좀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발라줄게요.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우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에 발라주고 펴줍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스킨푸드 핑가일 립앤치크 색감이 예쁜 거지 뭐막 예쁘게 펴발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렇게 세 칸이 아니라 한 칸짜리였어요. 이만한 거한 칸짜리에 똑같은 케이스에 한 칸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발림성은 잘 모르겠어요. 색감은 진짜 예쁜데 이거는 진짜 그리고 립앤치크인데 솔직히 이거 립으로 못 쓰죠. 답답해서 얘는 그냥 색깔이 예쁘고 저렴한 거? 이거 아까 퍼프로 한 번만 더 눌러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이거 저번에 쓰려고 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얘는 홀리카홀리카의 젤라임 하이라이터라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것도 또 신상인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얘가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완전 탱글탱글해요. 진짜 이렇게 플러버 같아요. 슬라임 아니고 그냥 플러버 같아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한 크림 타입의 이런 하이라이터. 저는 뚜껑에 이렇게나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뚜껑에 묻은 것들을 해서 바르겠습니다. 이건 뭐 손으로 발라도 되고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딱 바르면 이렇게 이런 광이 나는 생각보다 펄이 좀 커요. 막 엄청 고운 샤랄라 광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엄청 입자가 고운 하이라이터들보다는 살짝 펄이 크고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이랑 펄 입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펄 입자 제일 큰 거는 당연히 그 뭐냐 16 브랜드 모찌 팩트 그거는 펄 진짜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운 광 생각하고 바르시면은 엄청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곱게 쫙 빛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번쩍 이런 느낌이라 잘 손이 안 가거든요. 콧대에도 발라주고 턱에도 동그랗게 딱이 영역에만 발라줄게요. 입술 산은 그냥 남은 걸로 남은 게좀 많네. 이런 광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컬러라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 오늘도 두개 겹쳐 바를 거예요. 일단 얘는 모아트의 벨벳 립스틱 코튼 로즈 컬러고 이런 코랄빛 장미 컬러예요. 코랄빛 말린 장미?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대충 그냥 라인 생각 안 하고 바른 다음에 라인을 약간 이렇게 손가락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입 벌렸을 때 여기 안에 입꼬리 있잖아요. 여기까지 발라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중간에 끊긴 느낌 없이. 이렇게 얘를 베이스로 그냥 색감에 넣어준다. 그 정도로만 발라주고 요거 아임틱톡 틴트립 벨벳 얘는 덴저러스 레드 컬러. 이게 지속력이 진짜 이 세상 지속력이 아니에요. 제가 써본 틴트들 중에 지속력이 제일 높아요. 컬러도 다양하고 그 얘를 입술 안쪽부터 이렇게 살살 블렌딩하면서 저는 이거 불편한 거딱 하나 있는데 얘가 초콜릿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 답답한 화장품 초콜릿 냄새라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말고는 너무 예뻐요. 컬러군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되게 예쁘고 이거 말고 글로시한 타입도 있는데 글로시한 타입도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걸로 한 번만 더 경계 부분을 칠해줄게요. 요즘에 마그네슘도 엄청 잘 챙겨 먹는데 눈 밑이 자꾸 떨려요. 지금도 왜 거울을 보니까 안 떨리지?
아무튼간에 요즘에 진짜 자꾸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화장은 다 끝냈고 이제 머리를 간단하게 드라이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도 드라이를 다 하고 오늘은 이렇게 울 니트에 이런 치마를 입었어요. 오늘은 드라이를 진짜 대충 했는데 왜냐하면 모자를 쓸 거거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털모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대충 다싹 정리를 하고 모자를 아이고 이게 근데 모양이 안 잡혀 있어서 좀 흐느적흐느적거려요. 그래서 쓸때 예쁘게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렇게 생긴 모자입니다. 되게 크죠, 생각보다? 근데 엄청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얘는 이 위에 이렇게 내려서 묶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풀면은 다시 이 위로 예쁘게 묶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진짜 군밤장수 같은 그런 모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서 묶어서 쓰고요. 이거 예쁘게 묶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모자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밑으로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긴 하는데 따뜻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위에 패딩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